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도 포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LH와 국토부 그리고 모든 관계기관 직원과 가족을 포함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유 실장을 단장으로 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어제 정세균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국토부와 LH를 합친 직원 14,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실제 조사 대상은 수만 명입니다. 지자체와 관련 주택도시공사의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변창흠 장관을 불렀다고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변 장관이 직원들이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건 아닌 것 같다.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변 장관이 LH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이낙연 대표가 오늘 아침 변 장관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먼저 조사받기를 자청할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윤지혜입니다.